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쉘 실버스타인의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소개해드렸죠. 자, 쉘 실버스타인은 195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활약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의 작품들은 정말 오랜 세월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함께 또 즐겨보시죠. 이 책은 니키에게 바쳐진 책이네요. 나뭇잎 사귀들 잘 보이시나요?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발 보이시나요? 여기. 소년이 나무에게 걸어오고 있네요.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잎 주워 모았습니다. 나뭇잎만 가지고도 즐겁게 놀았던 어린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 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의 뻐기는 표정이 눈에 들어오세요?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여기 올라가고 있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신발은 벗어 제꼈네요.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여기 있지.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요.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하고 나무 트리에 티 써있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사춘기 소년이 되었군요.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트 표시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나무 혼자 소년을 기다리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줄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화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아.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이가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 은혜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책이죠. 한 줄이 더 남아 있었네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전 세계 1,000,000 독자가 선택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 쉘 실버스타인이 그리고 글을 쓴
그리고 이재명 씨가 변함없이 번역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